안녕하세요. 전통주 갤러리 술선생 김윤입니다. 벌써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실제 길을 걷다 보면 여기 저기 꽃이 만개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칵테일 바로 봄향기 가득한 우리 술입니다. 예전 영상을 보시면 항상 새콤 달콤했던 칵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만큼은 조금 클래식하고 진한 칵테일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매화티니. 마티니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술을 트위스트해서 만들어 본 술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술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바로 오늘 사용할 기주입니다. 계룡 백일주인데요. 벌써 40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술입니다. 식품 명인이신 이성우 명인님께서 만들고 계신 술인데요. 오미자, 북화, 진달래, 그리고 솔잎이 들어간 술입니다. 다음, 네, 보여드릴 술은 수라 매화주입니다. 현재 여름을 보내는 술, 과화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화주 중에서도 특히 봄에 나는 매화만을 가지고 만든 술, 네, 수라 매화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재료를 보시면은 매화 꽃차가 있고요. 그리고 소금, 그리고 가네시로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룡 백일주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한 60ml 정도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소주잔으로 치면 한 잔 조금 넘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0ml를 따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따라주신 다음에 수라 매화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20ml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단맛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15ml 정도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수라 매화주를 넣음으로써 이 전반적인 칵테일의 감칠맛과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건데요. 저는 20ml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술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 매화 차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조금 전 뜨거운 물로 이 매화 차를 우린 다음에 좀 식혀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20ml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킥이 될 이 소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프로니까 조금 더 화려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다시 넣어서 할게요.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얼음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십니다. 잠시만요. 얼음을. 이 잔에다가 바로 따라 볼 건데요. 제가 매화 차를 넣으면서 이 찻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 스트링이라고 해서 두 번을 걸러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네시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생화 꽃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노란 색깔 꽃이 보이시는데 여기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바로 매화티니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쉽게 따라올 수 있으셨나요? 이렇게 매화티니 한 잔과 함께 봄향기에 취해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영상 만들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칵테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